얘 중력을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하죠. 얘는 국물용, 먹는용, 그리고 소세지. 얘는 뭔가 소리를 위해서 한번. 바베큐 플래터라고 해서 여기 닭다리도 하나 들어있고 사르르 치즈 수플레. 편의점 디저트들 맛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사봤고. 매운 분식 얼마나 스트레스를 날려줄까. 우육탕면. 이렇게 생겼어. 면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봐. 와, 맛있다, 맛있다. 고기가 들어있어요. 국물이 없어서 국물용으로 샀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입니다. 맛있다. 그 라면들은 특유의 들큰함이 있잖아요. 얘는 그게 없어. 깔끔해. 얘 3,500원인가 그랬어. 싸지 않은데 라면이 아니라 요리 같아. 요리. 아, 해장용 대박이다. 해장용. 아, 좋다, 좋다. 맛있다. 역시. 이렇게. 이게 말하지나. 나쁘지 않은데 이 소세지가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 매우 너무. 맵다. 누가 안 맵다고 했어요? 매운 돈가스에 가자. 감자랑 같이 먹자. 아, 잠깐만. 땀나기 시작했어 지금. 아, 한 입 드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거 먹고 풀어요 우리. 이 면을 먹어보자. 잠깐만. 면 맞아요? 잠깐만. 비주얼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이게 면일까? 진미채. 그만 먹어보기로 한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야, 이거 어떤 맛이냐면 좀 한 입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입에 넣는 순간 그 덜 익은 밀가루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밀가루 향이 입안가득 이렇게 확 퍼지면서 약간 맹맹한 매콤한 맛? 약간 고추기름 같은데 볶은 것 같은 것처럼 그냥 맛이 없어요.
사실 얘네도 매워서 먹는 거지. 아, 돈가스가 너무 맛있는 돈가스고 약간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감자랑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얘가 얼마였더라? 얘도 한 4,900원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다른 도시락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잠깐만, 이걸 안 먹었구나. 아까 이거 고기를 조금 먹어봤는데 훈제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훈제 향이 강하게 나는 약간 뻣뻣한 촉촉하진 않은 돼지고기입니다. 술안주로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식으니까 기름져요. 이런 닭다리입니다. 치킨 별로예요. 그냥 그래. 맛이 썩 엄청 좋지 않아. 닭 맛이 없어. 확실히 맛이 없어. 되게 오래된 닭 느낌 나요. 아 그럼 요거만 괜찮은데 요 그냥 요런 애를 따로 이렇게 파는 걸 드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얘 때문에 비주얼은 그럴싸했는데 맛은 썩 없다. 아 우육면 맛있는데 식으니까 느끼하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육면 드시면 바로 드세요. 바로 알았죠? 아, 한입 드세요. 아. 얘는 나쁘지 않았는데 처음에 괜찮았는데 먹다 보니까 좀 빨리 물리더라. 이거 여은이가 엄청 좋아합니다. 저번에 한번 먹어보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딸기 우유가 있었냐면서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우유 함량이 더 많았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우유가 70이네 야 이거 흔치 않습니다. 서울우유라서 할 수 있는 서울우유 광고 아니고요. 서울우유랑 매일유업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원유 함량이 되게 높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라떼도 매일유업에서 나온 라떼를 봤는데 뒤에 원유 함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덴마크는 사실 저는 덴마크가 되게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다 분말이더라고. 거기에 정제수에 분말만 하더라. 이거 초코도 있어요? 초코 맛있다고? 오케이 고구마 먼저 먹어볼게요 저는. 이거 여은이가 보더니 자기 너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방송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은이 걸 남겨놔야 돼. 여은이 거 이왕이면 이쁜 거 남겨야 되니까 얘를 제가 먹겠습니다. 모양 이렇게 다시 이어. 아 맞다 후렌치 대박스. 아니 얘 안 먹고 방송 끝낼 뻔했네. 이거 얘 진짜 궁금했어요. 맛있다. 맛있어. 고구마 아이스크림 맛 떡. 스윗 포테이토 라이스 케이크. 떡. 내가 보기에는 딱 하나에 1인분이야. 두 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좀 달아요. 그 시중에 파는 찹쌀떡 있잖아요. 그 정도 달기예요. 찰떡에 고구마 앙금에 자색 고구마 가루가 묻어있다. 그래서 고구마 느낌 잘 살렸고 그 고구마 아이스크림 맛이랑 100% 똑같습니다.
토스트. 얘 얼마나 잘 실한지 보자. 오! 야, 치즈가 끝까지 들어있어요. 오! 얘를 끝까지 있다고 해야 되나? 끝까지 이 정도면 괜찮죠? 오, 괜찮은데? 아, 홍루이젠 같다고? 그러네. 홍홍! 루이젠. 아,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건 아니다. 너무 아니다.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왜 후렌치파이지? 아니 그냥 딸기잼 맛이 나요. 왜 후렌치파이야? 딸기잼에 크림에 치즈야. 근데 맛이 없어. 중요한 건 뭔가 이게 조화롭지가 않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입안에서 약간 다 따로 노는 느낌이라 진짜 별로예요. 아, 사르르 치즈 수플레 너만 믿는다. 진짜 사르르다. 괜찮다. 여기 괜찮아요. 오, 얘 이거 치즈 맛 장난 아닌데요? 치즈 맛 제대로 진하게 난다. 그러면서 진짜 부드럽네. 이거 커피 안주다. 아니 커피도 안주라고 하네. 커피 디저트다. 뽀또 느낌의 치즈케이크 완벽했다. 근데 엄청 사르르 없어. 이 식감은 어디서 내가 느껴봤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카페 가면 이제 아메리카노랑 디저트 비싸잖아요. 편의점에서 그 1,000원짜리 이거 기계에 내리면 요즘 편의점 커피 맛있는 거 알아요? 그거 GS가 커피가 맛있더라고. 여기 이마트도 괜찮고 이마트 24도 괜찮고 그거 커피를 이렇게 친구들끼리 1,000원씩 이렇게 해서 짜 한잔하면서 이거 디저트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거기 뭐야? 편의점에서 티타임 하면 되죠? 어디가 기계를 엄청 비싼 걸 쓴다고 했는데? 편의점 중에? GS인가? 이마트인가? 거기가 맞아요. 1,000만 원짜리래요. CU였나? 어디지? GS였나? 어, GS 맞아요. 그래서 거기 커피 맛이 되게 괜찮았어. 생각보다. CU는 별로라고요? 알았어요. 알바생분께서 직접. 어, 그래 그럼 GS다. GS가 맛있는 것 같다. 꼬꼬스낵. 아 되게 얘는 비주얼이 되게 닭껍질처럼 생겼다. 이거 봐요. 아, 살짝 매콤한 향이 나는데 나네. 카레 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매운맛이 끝에 쫙 올라오네. 맵다. 안주다. 완전 맥주 안주다. 기존 닭다리 거랑 일단 식감이 달라요. 얘는 어떤 식감이냐면 짱구이죠. 짱구. 짱구를 닭다리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식감이에요. 네모난 박스에 있는 닭다리는 좀 더 이렇게 바닥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걔보다 좀 더 약간 그냥 파스락 약간 이런 느낌. 우리가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그게 좀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 겉의 질감이. 얘는 매콤하게 뭐 안주 삼아서 먹기에는 얘도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근데 그냥 과자로만 먹기에는 또 그 네모난 박스에 들어있는 닭다리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용도에 따라서 다들 아시는구나. 네모 박스에 있는 거 먹을게.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 전 네모 박스에 있는 게 좀 더 고급진 느낌인 것 같아.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편의점 음식 먹어봤는데요. 네,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제 의견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입맛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참고 정도만 하시고 즐거운 또 편의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